국군 방첩사령부가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정보사 소속 국무원 A씨 개인 노트북에서 해외에서 공식 활동 중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이 담긴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관련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원 신상 정보 등이 담긴 2-3급 기밀 대여섯 건은 파일 형태로 중국 동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국 동포가 북측 요원일 가능성도 그는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으로 직접 갔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이 요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 요원들의 신변 위협은 물론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든 정보망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으로 반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보안사고입니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정보사 해외 공작부서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군사기밀엔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해 블랙 요원들의 실명과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기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일부 요원들까지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국군정보사령관은 요원 보호를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출장을 금지한 부분이 있고 대북정보 전문가는 기밀 서류들만 소각하고 현지 거처와 차는 물론 운영하던 업체까지 그대로 놔둔 채 제3국 등을 통해 급히 귀국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국에서 간첩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휴민트망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 30년 돼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놨던 대북정보망 또 군사정보망이 다시 복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군사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유출한 정보가 북한이나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A씨가 기밀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대북 정보전과 특수전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육사 50기 A소장입니다. A사령관보다 육사 3년 선배인 B준장은 정보사의 휴민트, 즉 대북 인적정보 수집을 책임지는 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감찰 조사 결과 지난달 중순 B여단장이 A사령관 지휘권에 대한 도전, 이른바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B여단장은 직무 배제 상태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A사령관은 B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시정 방안을 보고받기로 했지만 A사령관은 B여단장이 문제가 더 심각한 정보 활동 방안을 가져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학명은 물론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이 불거지던 시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실상 동맹 수준의 군사 조약을 체결할 때였습니다. 대북 정보 수집 총력전을 벌여도 모자랄 시기에 정보사령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안보 상황은 엄중한데 가장 기강이 엄정해야 할 우리군 최고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국군 정보사령관 직무 배제입니다. 정보사 서열 1, 2위인 사령관 A 소장과 여단장 B 준장 사이
격한 다툼이 벌어지면서 조직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사의 영외 비밀 사무실을 민간 단체가 사용하는 걸 두고 불거진 갈등 때문에 지난달 중순 A 소장과 B 준장은 상대방에게 각각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내밀한 정보까지 노출됐습니다. 고소장에는 영외 비밀 사무실에 군사정보발전연구소뿐만 아니라 첩보동지회, 통일융합전략연구소 등 여러 민간단체를 유치해 공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밀 공작명을 광개토 사업으로 노출했고 올해 후반기부터 대북 공작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다는 내용까지 적어놨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정부사 사령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단장에 이어 사령관도 직무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비 준장이 사령관과 본부장을 건너뛰고 국방장관에게 여러 사안을 직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여단장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비준장이 지휘하는 대북 비밀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